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요청을 주셨던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 신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두 가지, 쿠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러면 4월달에 쿠션 파운데이션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파운데이션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헤라의 신제품이죠.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17N1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블랙 쿠션을 제 돈 주고 4통이나 직접 사용한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블랙 파운데이션과 정말 잘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선 파운데이션 제형은 바르면 빠르게 밀착되고 보송보송해지는 벨벳 피니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블랙 쿠션과 상당히 유사하죠. 특유의 매끈하면서도 부드러운 마무리가 블랙 쿠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랙 쿠션과 블랙 파운데이션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반반 발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운데이션도 쿠션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제형이나 사용감이 거의 유사한데요. 하지만 발라보면 쿠션에 비해서는 모공 요철을 메워주는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파운데이션을 두 가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한 가지는 겔랑 파운데이션인데요. 그 두 가지를 반반으로 발라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겔랑의 르송 CL 파운데이션과 옆으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블랙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화장한 듯이 살짝 코팅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르송 CL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더 보송보송하고 벨벳 같은 마무리를 갖고 있죠. 6시간 후에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블랙 쿠션을 써본 사람으로서 여전히 지속력은 만족스럽습니다. 파운데이션도 다크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성능도 휴대성 면에서도 쿠션보다 나은 점은 발견하기 어려웠는데요. 특히 가격대가 비싼 파운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튜브형으로 된 패키징이라서 약간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스트를 하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성분인데요. 민감성 피부에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성분들이 거의 10가지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파운데이션은요, 겔랑에서 나온 아주 예술적인 디자인의 신제품이죠. 르송 CL 파운데이션입니다. 르송 CL 내추럴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요. 가격은 87,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01C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르송 CL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워낙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함께 구매했는데 10만원 중반대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얼굴에 직접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봤는데요. 브러쉬로 쓱쓱 크게 굴리며 발라주면 됩니다. 피부가 머금듯이 스며들듯 마무리되는데요. 완전 물광은 아니고 속에서 광이 나는 듯한 은은한 느낌입니다. 피부는 자연스럽게 촉촉해 보여서 좋았는데요. 다만 제형이 얇고 반투명하게 밀착돼서 커버력이 상당히 낮고 결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요철이 드러나는 부분이 크게 메꿔지지 않는다는 점,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싼 제품을 써야 하나 라고 현타가 올 뻔했는데요. 워낙 패키징이 예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제품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웬걸 다크닝이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물광 파운데이션도 아니었는데 산화가 많이 일어나서 노랗게 바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요철이 크게 드러나거나 무너진 부분은 없었고 여전히 촉촉해 보이지만 다크닝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6시간 정도는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다크닝이 빨리 와서 그런 점은 많이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성분 알못일 때 겔랑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을 정말 즐겨 사용했었는데요. 파리르 골드에 비해서 성분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역시 패키징 소장으로 만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쉽지만 이번 파운데이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쿠션 네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클리오의 킬커버 광채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02번 란제리를 구매했고요. 3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형이 얇고 마치 수분 에센스가 섞인 듯 촉촉한 느낌인데요.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 보통 커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덧바를수록 커버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에요. 대신 살짝 두드리듯 덧발라주시고 옆으로 밀듯이 바르거나 꾹꾹 세게 누르면 레이어가 예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화사한 톤과 두껍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윤광이 도는데요. 무엇보다 촉촉하면서 모공 요철을 부드럽게 잘 메워줍니다. 제가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클리오의 광채 쿠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속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광채 쿠션이니만큼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성 피부인 저에게 이 정도면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생각보다 제형이 서로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모공이 늘어나 보이거나 녹아내린 듯한 모습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피부에서 광이 난 듯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클리오 쿠션 시리즈는 제가 한 번도 좋은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광채 쿠션은 제형의 변화가 많았는지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고요. 얇게 부드럽게 밀착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말 호를 외치는 쿠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품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쿠션은요, 어머나 패키징부터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바로 샤넬의 르블랑 쿠션입니다. 샤넬 르블랑 브라이트닝 젠틀 터치 쿠션이고요. 저는 BR12번을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81,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샤넬 쿠션이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예약 구매하고 전화해서 오늘은 물건이 있냐, 예약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예약하고 나서도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 커버력 1도 없었고요. 자외선 차단 능력 1도 없었어요. 근데도 너무 예뻐서 패키징을 갖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샤넬이니까. 이번 르블랑 쿠션은 반면 사용감이나 커버력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굴에 발라보면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미끈한 제형으로 광이 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분 것처럼 반투명하게 파우더리해집니다. 그 파우더 입자들이 피부결을 매끈하게 채우면서 탱탱한 느낌을 주는데요. 바르는 것도 쉽고 덧발라도 뭉치지 않아서 피부 표현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이번 쿠션은 얇게 여러 번 레이어해도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를 가지면서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한번 피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반들반들한 느낌은 없지만 여전히 탱탱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크닝도 없이 화사한 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성 피부인 저한테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전에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트러블이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공 요철 커버 능력 진짜 대박. 샤넬의 이름이 아깝지 않은 쿠션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샤넬의 신제품은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두 가지 살까 말까 제품은요, 미샤와 문샷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문샷의 마이크로 코렉트 픽 쿠션을 살펴볼게요. 저는 101번을 사용했고요. 28,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커버력은 중간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커버력이 높지도 크게 낮지도 않습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발라보았는데요. 상당히 얇게 발리고 빠르게 픽스되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보송보송하고 세미매트한 마무리를 갖고 있는데요. 다만 모공을 커버하지 못하고 구멍이 뽕뽕 드러납니다. 구멍이 뽕뽕 남아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덧발라도 자꾸 밀리기만 하고 크게 커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보송보송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얇게 발리면서 밀착되기 때문에 그 픽스된 것이 잘 무너지지 않는데요. 상당히 지속력이 좋은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닝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모공이 작은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합성 피부부터 약지성 피부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세미매트한 쿠션입니다. 이번 문샷의 마이크로 코렉트 픽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쿠션은요, 바로 미샤의 신제품이죠. 미샤 커버글로우 쿠션입니다.
저는 페어 핑크빛 21호를 사용하였고요. 2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4가지 쿠션과 비교해봤을 때 커버력이 가장 좋은 쿠션입니다. 대신 살짝 두껍게 발리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죠. 얼굴에 직접 발라봤는데요. 커버 글루이기 때문에 커버력도 좋지만 상당히 크리미하게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묽은 리퀴드 컨실러 같은 느낌이랄까요? 살짝 두껍게 발리지만 그만큼 커버력은 좋은 편입니다. 피부결 코팅력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피부결의 요철이 조금 드러나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6시간 후에 미샤 커버글로우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건조해지거나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결이 다소 울퉁불퉁하게 무너지고 모공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악건성이다 하면 조금 속건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딱 집어서 장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저한테는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신경 쓰는 부분이 속건조예요. 그래서 안이 건조한 느낌이 들면 자꾸 주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이 조금 텁텁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이 가격대의 쿠션 중에서는 저는 클리오 광채 쿠션을 훨씬 더 잘 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손이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쉽지만 이번 미샤의 커버 글로우 쿠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쿠션과 파운데이션 총 6종을 살까 말까로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